요거 최근에 나온 수능인데 보자. 핵심은 이거야 이거. 시큰트 시큰둥하면 시큰둥하다 이 말은 헷갈리대. 뭐의 역수자면 시큰둥. 뭐가 시큰둥하? 코가 시큰둥하잖아. 그래서 코사인의 코사인분의 이 역수란 말이에요. 요거 기억해라. 시큰둥한데 어디가 시큰둥하나? 보통 코가 시큰둥하잖아. 그래서 이걸 기억해놓고 그다음 이거 봐. 탄젠트 주어진 게 이거잖아.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오지. 탄젠트는 밑변볼의 높이지. 그럼 5는 1분의 5지. 그래서 1분의 5 맞나? 그럼 피타고라스야. 피타고라스 이게 얼마? 루트 26이지. 맞지? 맞잖아. 25, 1 더해서 빗변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이랬으니, 그지? 원래는 26이 되는데 이변 길이니까 루트 26이지. 요즘 거 설명 안 한다. 그 다음 이제 끝났지. 봐봐. 코사인을 일단 알아라고. 요 시큰둥은 모르겠으니까 코사인은 이거잖아 이거. 맞지? 루트 26분의 코사인이니까 1이지. 그거에 역수니까 뒤집어지면 루트 26이잖아. 그게 시큰둥이라고. 근데 뭘 구해야 되나? 시큰둥의 제곱을 구해야지. 이거 제곱하면 26. 요거. 수능 문제 놓치기 너무 아깝지? 2019년 수능 문제. 여기까지 하자.